조정은동지께서 개관을 앞둔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10일 개관을 앞둔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인 한광상 동지, 조용원 동지, 권혁봉 동지와 국무위원회 일꾼들인 김창선 동지, 마은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개건공사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과 삼지연 관인악단의 책임일꾼들, 극장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풍치 수류한 보통강 기슭에 1960년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물로 거연히 솟아올라 오랜 세월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란봉 조예극장이 새세기 관인악 생울림 극장의 본보기로 현대적이며 화려하게 개건되어 당창건 73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수도 시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고 우리나라 극장들 중에서 역사가 오랜 건물들 중에 하나인 모란봉 조예극장을 독특한 건축 양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축 미학적으로도 훌륭하고 음향학적으로도 완벽한 생울림 극장으로 개변시킬 것을 결심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폐기되다시피 했던 이 극장의 개건 사업을 지난 9개월 동안 직접 틀어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음악예술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 주체음악예술 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제일 부러워하시며 외우신 것이 생울림 극장이었다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생울림 극장을 하나 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음성이 귀전에 쟁쟁하다고 하시면서 지난 1월 모란봉 조예극장을 생울림 극장으로서의 특성을 완벽하게 갖춘 세계적 수준의 관인악단 전형극장으로 개건할 때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건설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음향학적 요구를 철저히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록 있는 설계 집단과 강력한 건설 역량을 발견해 주셨으며 개건공사를 발기하신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400여 건의 형성안들과 3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극장 개건 관련 문건들을 세심히 검토 비준해 주시고 수십 차의 직접적인 과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에 8차례 걸쳐 몸소 나오시어 관인악단 연주의 생울림 상태도 측정해 보시고 인민들이 이용할 관람 의자에도 앉아 보시면서 부족점들을 일일이 바로잡아 주시었으며 여러 가지 명안들도 밝혀 주시며 건설 전 과정을 현명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뜻이고 결심이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피끓는 신념과 결사의 의지를 지닌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여 놀라운 건설 속도를 장조함으로써 극장 개건공사를 200여일 동안의 최상의 수준에서 선색없이 훌륭하게 완공하고 나라의 마다들 부대 군의용웅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각별한 관심과 직접적인 영도의 손길에 의하여 보통강반에 새롭게 면모를 단장하고 일떠선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은 현대적인 건축음향기술이 안받침되고 고전미와 현대미, 예술화가 조화롭게 결합된 특색있고 화려한 건축조형미를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대전당, 노동당 시대 사상예술 강국의 기념비적 장점물입니다. 연 건축 면적이 36,610평방미터인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은
확성장치를 전혀 쓰지 않는 1200여 석의 원형 생음 연주홀과 관인악단 장작가 예술인들의 장작 창조와 공연 활동, 생활 조건이 나무랄 데 없이 갖추어진 녹음실, 장작실, 훈련실, 분장실, 사무실, 생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이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과 세계적인 음향학적 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생울림 극장으로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극장 분야에서 오랜 꿈이었던 생울림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요문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들과 예술인들이 아름답고 문명한 극장, 남부럽지 않은 예술활동기지에서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극장의 외부와 내부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고풍스럽고도 우아하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한 극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수도의 한복판에 멋스러운 건물이 또 하나 들어앉아 풍취를 돋군다고 여기를 지날 때마다 낡고 오래된 이 건물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꾸려놓으니 마음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극장에 와보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극장 연주홀의 여러 위치에서 삼지연 관인악단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시며 음향 특성들을 대비해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연주홀의 음향이 정말 좋다고 악기들의 생울림 소리가 변색 없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울림이 좋으니 관인악 연주가 깨끗하고 섬세하게 들리며 정서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악단의 품위도 한결 돋군다고 하시면서 건축 음향 분야에서 일대 혁신이고 성공한 극장이라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이 뜻깊은 우리 당 장건절을 맞으며 개관되는 것을 기념하여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에 대형 피아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 관인악단의 장작 건물과 훈련실 건물, 녹음실, 생활실, 식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시공정령과 운영준비 실태를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은 건축 형식과 내용이 고상하고 부드러우며 황홀하고 웅장하면서도 현대적 미감과 고전미가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었다고 하시면서 특히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한 음향 설계에 준하고 있는 만점짜리 음악홀을 건설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이 극장은 예술의 전당이라고 설계도 독특하게 잘했고 시공도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런 기념비적 장조물을 일대 세우고 보니 장군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음향 조건을 갖춘 예술극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 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가슴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극장 개건공사를 맡아한 조선인민군 제267 군부대 군인들의 일솜씨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위력하고 자랑스러운 근위용부대의 믿음직한 뒷받침이 있기에 당중앙의 건설 구상과 의도가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높이 지하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받들고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세계적 수준에서 질적으로 완공한 군인 건설자들에게 당중앙 군사위원회의 명의로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삼지연 관인악단 극장은 우리 당 창건 73돌을 맞는 전체 당원들과 수도 시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극장을 받아안게 된 삼지연 관인악단의 전체 예술인들을 뜨겁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삼견관인악단은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차례 공연을 훌륭히 진행하여 내외의 명성을 떨쳐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의 문예사상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정열적이고 세련된 예술창조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며 우리 국가를 위하여 전심다해 복무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삼견관인악단의 일꾼들과 장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 예술활동에 훌륭한 고점을 마련해준 당의 의도와 기대를 잊지 말고 높은 실력과 예술적 지량으로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원영 생음연주홀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노동당의 창건이 돼 위원장 동지를 몸과 가까이 모시고 뜻깊은 기념 촬영을 하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받아안게 된 삼견관인악단의 전체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끓어오르는 감격과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혁명적인 예술 창작 창조 활동을 맹렬히 벌려 세상 천지가 아무리 변해도 오직 우리 당만을 옹기하는 음악 포성을 더 높이 올려갈 불타는 교리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극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민의 귀중한 제보이며 향유물인 삼견관인악단 극장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최상급에서 진행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극장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애민정치가 구현되어 있는 사랑의 문화공전 삼견관인악단 극장은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용도로 주체음악술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며 우리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문화정서 생활조건을 끊임없이 마련해 주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운덕을 천만년 길이 전하며 영원히 솟아 빛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3돌을 맞으며 삼지연 관윤악단 극장이 희한하게 꾸려져 개관됐습니다.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 기술계 웅장 화려하게 일도선 극장은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문화정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마련된 인민의 문화예술 전당, 사회주의 문명이 응축된 본보기 극장입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면서도 고전미와 현대미가 훌륭히 결합되고 모든 공간의 예술화가 조화롭게 실현된 극장은 세계적인 생울림 극장으로서 예술 창조와 공연 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과 문예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현대적인 극장의 일도성으로서 문명 강국을 건설하는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민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하고 음악예술 창작과 공연 활동을 새로운 높이에서 해나갈 수 있는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우리나라 극장의 본보기로 새롭게 개건된 삼지연 관윤악단 극장 개관식이 10월 1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 동지, 문화상 박춘남 동지, 조선문화기술 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 동지, 당중앙위원회 성원들, 문해청 중앙위원회 집행위원들, 삼지연 관윤악단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들, 극장 종업원들,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과 인민군 군인들, 평양 건축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개관식에 참가했습니다. 개관사를 박광호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조선노동당 창건 73돌 시대는 뜻깊은 명절에 개관된 삼지연 관윤악단 극장은 조선노동당의 순관인민관이 구현된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 본보기 극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혁명 용도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음향 조건을 갖춘 예술극장을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용도 밑에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이 음악예술 창조와 공연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완비된 세계적 수준의 관현악 생울림 극장으로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훌륭하게 꾸려진 극장에서 시대정신이 날아치는 참신하고 기백있는 예술창조활동으로 우리 인민에게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며 주체음악예술의 독특한 매력과 위력을 떨쳐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참으로 삼지연 극장은 조선노동당의 주체정문의 정책이 빛나게 구현되어 우리 인민들과 예술인들이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해 나갈 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예술의 전당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주체음악예술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갔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께 온 나라 인민들과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용어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는 문학예술 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주체적 문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 꿈과 리상에 담겨져 있고 민족적 향취가 넘치라는 명작, 명곡들을 창작 창조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 예술 활동에 훌륭한 고점을 마련해 준 당의 의도와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실력과 기량으로 주체 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가며 우리 인민을 부강조국 건설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극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극장관리사업과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극장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 빛을 뿌리게 할 때 대해서와 군인 건설자들이 극장 건설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도세울 때 대해서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의 령도 따라 필승의 신심과 낙관이 넘치어 이 땅 위에 부강부원용하는 사회주의 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도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현송을 동지는 세상에는 나라마다 자기의 건축미와 문명의 극치를 자랑하는 극장들이 있다고 하지만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이 극장처럼 우아하고 황홀한 극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삼지연 관현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의 존재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위대한 스승으로 오보이로 높이 모신 그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현악단 안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보다 철저히 확립하며 음악예술 창작과 창조, 공연 활동을 당에서 의도하는 높이에 따라 세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나갈 때 대해서 언급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삼지연 극장의 개관이 선포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품속에서 태어난 우리 삼지연 관현악단의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 정책의 가장 충실한 대변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삼지훈 관윤악단 극장 지배인 신초루 동지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품들여 마련해 주신 극장에서 일하는 용의를 안고 관리사업과 봉사활동을 철저히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과 불멸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극장이 주체예술의 발전과 문명강국 건설에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할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대관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삼지연 관윤악단 일꾼들과 예술인들, 극장 종업원들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들어섰습니다. 참가자들은 훌륭히 꾸려진 삼지연 관윤악단 극장을 참관했습니다. 극장의 특색 있고 우아한 관람홀과 연주홀, 훈련실 등을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극장이 새 세계의 멋쟁이 건축물로 전변된 데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전체 참가자들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정서 생활기지, 예술의 대전당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인민들과 예술인들이 문명한 극장에서 음악예술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과 주체음악예술 발전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체득했습니다. 생울림 극장에 대한 소개에 이어 참가자들은 삼지연 관윤악단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극장의 건축과 작품, 지휘자, 연주가들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악기들의 생울림 소리가 그대로 살아나는 관윤악단의 연주는 풍만한 정서적 감화를 고려해서 관중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리 인민을 최상의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는 당의 뜨거운 운정 속에 인민사랑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소산한 삼지연 관윤악단 극장은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머니의 성가, 사회주의 찬가를 세